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내가 켰냐 안 켰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입력이 돼요. 지금 이 영상은 어느 위치에서 촬영이 됐는지 GPS상 위치가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빌팅캠이라는 옵션이 있었는데 저도 지금 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대략 한 20% 정도?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랜저, 코나를 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빌팅캠2라고 하는 옵션을 굉장히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패키지로 묶어져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패키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팅캠2가 들어가요.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보통 100에서 12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빌팅캠2 두 개가 묶어서 15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빌팅캠2가 한 30에서 50만원이라는 소린데 30에서 50 정도 되는 빌팅캠2 금액에 비해서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어떤 기능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빌팅캠1 저도 이제 달고 있는데 빌팅캠1은 전면 유리에 카메라 하나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연동해가지고 두 개로 녹화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가 추가가 됐고 금액대도 한 7-80만원 은근히 가격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팅캠2는 가격도 더 낮아지고 지금 있던 기능들, 보조 배터리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빌팅캠2를 위한 별도의 카메라가 후면 유리 윗부분에 부착이 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능이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제 애프터 마켓에선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가격은 30에서 50 정도.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저는 왜 빌팅캠1을 그 비싼 돈 주고 했는지 자, 아무튼 오늘은 빌팅캠2 왜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옆에 자리 비었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디올류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빌팅캠2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신형 코나도 빌팅캠2를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우선 메인 화면에서 화면 넘겨볼게요. 자, 빌팅캠 있네요. 보통은 지금 막 도착한 차량이에요. 도착한 차량은 어떻게 되냐? 자, 빌팅캠 들어가시면은 저장된 파일이 없대요.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럼 녹화를 어떻게? 자, 아래 메뉴바 있죠? 메뉴바 들어가셔서 자, 주행 중 상시라든가 이거 다 불 들어오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불 들어오게 체크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보조 배터리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총 20시간 중 15시간을 녹화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마저 아래로 내려가 보면 빌팅캠 설정이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셔서 주행 중 상시 지금 켰고요. 주행 중 1분 단위로 영상을 연속적으로 저장합니다. 주행 중 이벤트, 쿵 충격받은 것들 다 켜져 있고요. 주차 중 상시, 아까 켰죠? 주차 중에도 영상을 녹화하고요. 영상은 30분 단위로 저장을 합니다. 자, 주차 중 이벤트, 주차 중에 누가 문콕을 쾅 쳤다라든가 내 차를 긁고 갔을 때, 그리고 음성 녹음, 빌팅기 1에서는 이게 지원이 안 됐죠? 음성 녹음 기능이 이번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 표시 정보, 자, 주행 중에 또 뭘 녹음할 수 있냐? 시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자, GPS 속도를 연동해서 속도도 입력이 됩니다. 자, 기어 변속된 상태, 드라이브냐 파킹이냐 뭐 이런 것들, 요것도 체크를 해놨고요. 방향 지시등, 깜빡이를 내가 켰냐 안 켰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충격 감지 정도, 뭐 그리고 위치, GPS 상으로 위치, 빌팅캠이 녹화가 되게 되면은 녹화된 위치에 여기 오른쪽에 지도가 나와요. 자, 이게 기본적인 설정이고요. 한번 녹화된 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주행 중 상시, 지금 시동을 켜놨기 때문에 상시 녹화된 걸 보겠습니다. 자, 시간 나오고요. 지금 시속, 그리고 피, 파킹 상태,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도 나오고요. 충격을 받았는지도 나옵니다. 이건 충격 감도인가 봐요. 그리고 GPS 상 위치는 이렇게 지도 나오죠. 지금 이 영상은 어느 위치에서 촬영이 됐는지 GPS 상 위치가 지도 아이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면 영상은 뒤에 거 누르시면 돼요. 자, 후면 영상, 우리 보통 후방 카메라에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얘는 특이하게 뒷유리 상단에 매립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그리고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나오고 있네요. 주차 중 상시, 얘는 아직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이벤트 아직 영상이 없습니다. 주행 중 상시 우선 이게 한 컷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음성인식, 나 불편해, 안에서 좀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싶어 하면은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다시 빌팅캠 설정에서 음성 녹음 기능을 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고 날 때 주위의 막 빵빵거리는 음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려면 아무래도 음성 녹음을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그리고 녹화된 영상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여기 글로브 박스 한번 볼게요. 여기 글로브 박스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거 지금 처음에는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SD카드가 떨어지지 말라고 테이프가 이렇게 벗기시면은 안쪽에 64기가의 마이크로 SD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녹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벤트 녹화 시간, 충격 감지 정도, 디스플레이 설정, 높낮이 같은 거,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전면도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지금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좋은지 나쁜지, 경고 상태인지, 단자 위치 확인, 연결 해제, SD카드 메모리 초기화, 뭐 이런 것들 초기화 시키면은
다시 제로가 되겠죠. 자, 포맷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끝.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SD카드 외에 별도 SD카드를 교체를 해서 더 많은 용량의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연동해서 와이파이 둥글이라든가 혹은 케이블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차량 주차 중에 충격이 왔다 그러면 블루링크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내 차량이 언제 충격을 받았는지 어떤 영상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애프터 마켓에서 판매되는 뭐 그런 블랙박스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조 배터리까지 하면은 보통 견적이 60에서 70 정도 나오는데 오히려 빌트인 캠은 외관상 깔끔하기도 하고 내비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기아 변속, 속도, 깜빡이 유무, 충격 감도 레벨 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이거 안 넣으면 정말 바보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금 제 차에 빌트인 캠 1이 적용되고 있지만 나중에 차를 구입을 해도 1이든 2든 꼭 넣을 생각입니다. 비록 제 건 이제 9버전이라 음성 녹음이 안 되긴 하는데 만족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2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